그리고 이거 왜 이대로 쓰세요? 이거 이렇게 다 펼쳐가지고 초승달 느낌을 좋아하는 편. 이게 원래 펼쳐 쓰라고 적혀 있는데. 하지만 원래 그대로를 존중한다. 저 친구도 의사가 있을 거니까. 배송할 때 파손되지 말라고 묶어서 오는 거라서. 근데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 그 생각보다 엄청 깔끔하네요. 아 그 뭐야 카페 많이 보고 그랬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영상이나 카페 보고 사라고 하는 거 사고. 오 이 정도면은 뭐. 근데 카메라 어디 있죠? 카메라요? 뭐 없나요? 아 아니요? 저거 시그마 저거 아니에요? 렌즈입니다. 렌즈예요? 카메라 어디 있죠? 미리 빼놓으셨나? 빼놓은데? 잠깐만요. 에이 설마. 주문은 됐겠죠? 결제 완료만 떠 있고 배송 완료가 왜 안 떠 있지? 됐다. 카메라 없으면 사실상 거의 절반 이상 아니에요? 카메라가? 그렇죠. 카메라를 봐야 이제 조명을 세팅을 하죠. 아 물론 약간 프리셋 느낌으로 할 수도 있기는 한데 프리셋을 하기에는 여기 지금 이 구조 때문에 여기면은 보고 맞춰야 돼서 살짝 애매하죠? 일단 해보고 뭐 다양한 레인지 뭐 앵글이나 그런 거만 보고 어차피 그 스탠드랑 이런 거 싹 다 설치해두고 카메라를 꽂기만 하면 웬만한 나머지 프리셋이나 그 세팅을 원격으로 해도 되거든요. 이거 떼고 쓰는 스타일이신가요? 붙이고 쓰는 스타일인가요? 전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하는 케이스. 저는 그냥 유의왕도 카드 같은 거 손상되는 거 신경 안 써요. 아 그래요? 네. 세계에서 단 한 장밖에 없는 카드가 있는데 아 그건 아 그런 거는 이제 아예 안 쓰겠죠? 아 원래 그 캠을 원래 딱히 안 바꾸려 했었던 게 너무 막 역캠 느낌 이런 거 나오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세팅하는 업체들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똑같은 느낌으로 다 세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좀 그래도 조명을 이제 느낌을 맞추는 거죠. 뭔가 딱 중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역행과 진중의 중간이요? 너무 진중이면 약간 그 쫀득님 방송 가가지고 카메라 좀 그렇더라고요. 자 그 전에 먼저 소개부터 좀. 아 맞다 소개를 안 했네. 쫀득님 왜 뭐 방송에서 너무 엇가당 안 받고요? 네 실물이 나왔는데. 그래서 좀 저렇게 되면 나도 엇가당할 수 있겠다. 사기를 치면서? 그렇죠. 백그라운드가 어두워요. 고급스러운 맛이 나죠. 전면은 빛을 쓰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는 빛이 없게 셋업이 들어가는 게 쉬워요 그게. 조명 셋업 할 때 뒤가 하얀면 어렵습니다. 앉아있는 뒤쪽 라인이 그냥 하얀데 촬영을 이런 구도로 하고 싶다 그럼 뒤에 무조건 채웁니다. 액자를 달든지 뭘 하든지 무조건 채우는 이유가 그게 진짜 찍으면 진짜 없어 보여요. 검은색 빛 같은 경우는 전면에 빛 들어오고 뒷라인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인물하고 배경이 대비가 돼가지고 배경하고 입체감이 있어 보이는데 하얀 배경에 하얀 라이트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전혀 분리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얀 배경 쓰시는 분들이 그 막 이케아 그 장스탠드 쓰고 맞아. 주황색 빛에 쓰던 아니면 뭐 보라색 빛 쓰고 막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나마 이제 색 역캠 조명.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배경하고 캐릭터하고 분리를 할 수가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만일에 그냥 하얀색 방 된데다가 똑같은 역캠 세팅 하잖아요. 앞에 똑같이 하고 백그라운드를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막 이상한 원룸이에요. 딱 보면은 아 이제 이사 오셨구나 약간 그런 느낌. 스탠드 하나 놓고 거기에 그 조그마한 선반 놓고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이상한 거 몇 개 좀 책 몇 개 꼽아 놓고 인공 화분 하나 놔두고 이러면은 그렇죠, 네. 있어 보인다. 심플한데 뭐 간지난다 이런 느낌인데. 와 이 확장 USB 포트를 이 왜요? 잘못 꼈어요 설마? 아니 PC 익스프레스 이걸로 꼽아 쓰신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아 이거요? 예, 예. 아 그건 샀어요. 예. 이거 자리가 없어서 저 별론가요 좀? 요즘에는 잘 안 쓰죠. 결국 저게 PCI 익스프레스 레인 잡아먹으면서 그걸 USB로 바꿔주는 거라 캡처보드가 풀 속도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들어가서 보고 만일에 안 나오면 이제 쟤를 빼야죠. 이건 또 왜? 왜요? 고정이 안 돼 있네요? 고정이 안 돼 있네요? 잠깐만 이거 나사가 이 여기 나사가 아니에요 이거. 아 잘못 꼈나 보네. 네 이 나사가 잠깐만 헉. 나사를 거꾸로 끼셨네. 헉. 메인보드에다가 이 나사를 박아놨네. 저 억지로 깨진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거. 네 이거 억지로 낀 건데. 왠지 이상하더라. 막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죠. 뭐 메인보드는 뭐 저렇게 해도 뭐 예 네, 상관이 없는데 저게 문제다. 이건 바꿔야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저게 덜렁덜렁거리면 문제가 없을까 싶었는데 있는 거네요. 일단은 한번 해보고 제가 아마 USB 꼽을 게 딱히 없을 거니까 근데 이제 네. 포트 한번 계산을 해보죠. 정석적으로 들어가는 거 빼고는 뭐가 많이 안 달려있는 게 좋습니다. 유희왕에서도 필요한 카드 이외에 굳이 필요 없는 카드 넣으면 걔가 계속 들어갈 때마다 나오잖아요 가끔씩. 그쵸 들어있는데 뭐 굳이 지금 상황에서 필요 없는데 쓰지도 않는데 아주 쓰레기였네. 바로 버려야겠더니
그래도 카메라 없으면 좀 더 빨리 끝나긴 하겠네. 끝나는 것 자체는. 과연 빨리 끝날까요? 아, 아닌가요? 카메라 있으면 보고 하는 게 더 빠르죠? 아, 그렇네. 그 카메라를 예상해서 이제 섀도우 복싱 해야 되니까 이제. 아, 너무 귀여운데 이거? 여지껏 이런 세팅이 없었다. 이것은, 이것은 커튼인가? 이게 너무 허하다. 원래 이렇게 꺼두고 진짜 뒤에 아무것도 없이 했어요. 이거 LED 라이트가 있는데. 네, 저거 해놨어요. 껴볼까요? 저거 꽤 재밌는데 근데 저거 안 하는 이유. 스트링캠이 빙신 같은 거 여기다가 초점 맞춰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재미를 주기 위해 이렇게 하고 빛이 택도 없는 느낌인데? 그렇죠, 택도 없습니다. 근데 다른 거 켜보니까 다 저기로 초점 사라지더라고요. 이거 제 눈 가리거나 하면 저기로 아마 저거 눈으로 인식해요? 모르겠어요. 눈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LED 라인 느낌? 그쵸. 그리고 이거 왜 이대로 쓰세요? 이거 이렇게 다 펼쳐가지고 아 저는 약간 초승달 느낌을 좋아하는 편 약간 이게 원래 펼쳐 쓰라고 적혀 있는데 하지만 저는 원래 그대로를 존중한다. 그 친구도 의사가 있을 거 아닌가. 그 배송할 때 파손되지 말라고 묶어서 오는 거라서.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 미술 학도로서. 네. 근데 안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웹캠이라서 그래. 다이나믹 레이즈가 딸려가지고 이게 티가 안 나는데 저거 그 엄청 뼈저리게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아마 카메라를 쓰면은 이런 친구들이 태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면 거울에 반사해서 두 배로 늘릴까요? 왜 두 개 삼? 하나 사서 거울에 반사하면 되는데? 천지 아닌가요? 오버 시스템에서 스티어를 사고 오버 시스템에서는 뭐 무드는 안 팔겠죠? 당연하겠지. 안 팔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모니터 하나 살까요? 모니터를 더 산다고요? 무슨 용도로 더 사요? 이거 솔직히 이거 아 그거 깨져서? 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야, 이거 하나 더 살까요? 그냥 이거? 그냥 채팅 띄워놓는데 144 사 뭐 아깝긴 하지만 뭐 채팅 작업에서 띄워놓은 거 같은데 어? 여긴 뭐 띄워요? 저기 그냥 인터넷 브라우저랑 그 띄웠는데 얘 그걸 산다? 뭐 사도 상관없어요. 돈 많으시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무슨 인터넷장을 띄워도 다 144예요 다. 이거 충무구매인가? 아니겠지? 아니에요. 뭐, 이 정도는 인정이죠. 지금 이 정도는 뭐 적어주는 게 좋죠? 뭐 아, 적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아 그럼 안 적겠습니다. 아 진짜 좀 눈 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럼? 뽀찌 좀 그거죠? 아 뽀찌가 있기는 없어요. 아 그래요? 뭐, 딱히 저거 뭐 한 명 더 정도 뭐 생기는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사장님이 이제 지나가다 저 한 보는 거죠. 어 눈쟁이 보고 그냥 들어갔네? 경향성 그러니까 한 명씩 막 찝어가지고 막 몇 퍼 이렇게 뽀찌 주는 건 아니지만 이분은 눈쟁이님 때문에 좀 파는 거 같네? 약간 이런 느낌. 그쵸. 목이 너무 맑아요. 목말라.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아 오케이 잠깐만. 탄산 괜찮나요? 아니면 탄산 말고 따로? 네? 목이 말라요. 목 말라 할 때 탄산. 네? 예. 아 아닙니다. 불자 좋아요 불자. 블랙홀이 있어요. 아 그렇죠. 선정자면 끝나는 거죠? 네. 근데 원격 이거 빨리 못하겠네요 생각보니까. 아 오늘 출발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오늘 출발하는 데를 찾으면 될 거예요. 연락해서 그거는 취소하고 이제 다른 모레 오늘 출발 가능하다 하면은 이제 주문 넣는 거죠.